안녕하세요. 오늘은 28주 4일 되는 날이고요. 28주 4일에 배는 어느 정도 컸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짠! 이게 26주, 27주, 28주 이때는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고 한 30주부터 또 눈에 띄게 배가 나온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내일 모레인 수요일에는 저 로니 입체 초파 뽀디 하러 가거든요. 그냥 D라인 배만 나오고 있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해서 애를 꼭 잘 출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인 29주 4일에도 또 찍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9주 4일 되는 날이고요. 29주 4일에 배는 얼마나 컸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아, 제가 안에 레깅스를 신어가지고 여기 줄이 있어요. 많이 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옆에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며칠 뒤면 30주고 또 30주가 지나면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35주까지는 걷기? 그냥 동네 걷기 정도 운동을 좀 하는 걸로 하고 35주가 넘어서면 이제 가방 싼 뒤로는 많이 많이 걸어가지고 1월 초에 낳는 게 제 목표예요. 적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는 말이 있듯이 적게 낳고 싶습니다. 로니 안녕. 다음 주에도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30주 4일 되는 날이고요. 30주 4일 되니까 이제 많이 숨도 차고 배도 너무 많이 커버려가지고 이게 만삭까지 잘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30주 4일의 배는 얼마나 컸을지 짠! 이 정도가 컸어요. 저희 가족들도 다 딸배 아니냐고들 물으시는데 사실 배 모양과 성별은 정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은 숨 차고 갈비뼈 아프고 배 땡기고 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고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도 되게 힘들 정도예요. 만삭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걱정되고 그래도 남은 날이 이제 만약에 일찍 나온다고 하면은 두 달째 안 남은 거니까 조금만 힘내서 순산하도록 할게요. 안녕.